현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종종 주차를 좀 이렇게 멀리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필요한 장비나 공구들을 이걸 차에서 현장까지 옮기는데 뭐 가끔 구불구불 돌아서 한참 가야 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이 바퀴 달린 공구 박스가 요게 있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편리합니다. 자, 근데 이놈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무거운 공구가 잔뜩 들어있는 이 박스 공구함을 통째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. 공구가 잔뜩 들어있는 채로 다 가져갔다가 또 가지고 왔다가 하는 게 그게 전 너무 또 불편하고 귀찮더라고요. 그때그때 딱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다닐 만한 이런 이제 트로이를 하나 요렇게 사려고 제가 매장에서 제가 일단 이제 구경만 하러 갔다가 우연히 이제 미러키 거 이거 팩아웃 트롤리를 처음으로 실물 영접을 딱 하고 나서 안 되겠네? 이거 사야겠네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 너무 뭐라 그러죠? 튼튼해 보이고 또 딱 그 오거나이징 하기 좋아 보여가지고 에이씨, 에라 모르겠다. 일단은 질러버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한 3개월 정도 쓰고 있어요. 천천히 하나씩 볼게요. 어떤지. 이 팩아웃 시리즈답게 상당히 내구성이 좀 좋아 보이고요. 예.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요 바퀴가 좀 커요. 바퀴가 커가지고 그 흙바닥에 끌고 다녀도 이게 잘 굴러갑니다. 저처럼 야외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흙길에도 끌고 다닐 일이 많기 때문에 요런 바퀴 사이즈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. 또 마음에 드는 건 타이어 보면 이거는 그냥 고무 바퀴입니다. 그래서 보통 이 트롤리가 이제 뭐라 그러죠? 바람을 넣는 타이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바람 빠질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런 거는 그냥 고무바퀴라 가지고 뭐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쓰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. 그리고 밑바닥 판도 보면은 이게 상당히 넓죠. 이게 넓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뭔가를 이렇게 적재해서 옮길 때도 튼튼하게 잘 지지를 해줄 것 같은 정도의 그런 넓이고 보면 이런 것도 이게 디테일이에요. 이 바퀴에 이런 게 왜냐면 이게 없으면 시멘트 포대 같은 걸 탁탁 얹었을 때 이게 바퀴에 쓸릴 수도 있는데 이런 디테일도 상당히 괜찮고요. 이런 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팩아웃 상자들하고 호환이 돼요. 자,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껴주기만 하면은 고정이 된 겁니다. 따로 뭐 스트랩 같은 거 있죠? 스트래핑을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대로 뭐 고정이 된 겁니다. 이거를 잡아당겨도 이렇게 빠지진 않습니다. 그 전에 그냥 일반 싼 거 트롤리를 쓸 때는 이제 이런 박스를 갖고 다니려면 박스를 올리고 안 넘어지게 또 이걸 스트랩을 감아주고 했었는데 상당히 귀찮아요, 그런 일들이. 근데 이제 팩아웃 트롤리는 팩아웃 박스하고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딱 바로 한 방에 껴지는 이런 장점이 있네요. 편리하네, 이런 거. 그리고 이런 거. 이런 거 이제 오픈형 박스인데 이런 것도 그냥 보면 이런 부분에 걸 수가 있어요. 걸어서 그날그날 이제 필요한 공구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만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. 넣고 해서 이동을 하면 되는. 바닥판이 접히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이걸 보관할 때 공간을 좀 작게 차지하게 되는데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사이즈가 좀 크긴 커요. 예. 그런데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접는지. 우선 보면은 여기 이 레버가 있어요. 레버가 있는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다 있습니다. 두 개를 당겨서 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밀어주면 접히죠. 그래서 딱 이런 식으로 접을 수가 있는데 놀라운 거는 이 상태에서 고정이 안 돼요. 그래서 그냥 접히긴 접히는데 얘가 따로 뭐 고정이 되진 않습니다. 뭔가 고정이 될 것만 같은 느낌인데 그냥 덜렁덜렁해요.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, 미러키에서. 그래서 하여간 이런 식으로 접으면 이제 이게 좀 더 뭐라 그러죠? 부피를 좀 줄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그냥 이제 보관할 때 적재하면 넣었을 때도 공간을 좀 덜 차지하긴 하는데 막상 제가 얘를 적재하면 넣어봤는데 공간을 작게 차지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자체가 워낙 크니까 제법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큽니다.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얘를 그냥 적재함 위쪽에다가 올려서 실어요. 위에다가 아예. 이게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. 한 15kg 정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적재함 위에다가 올리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15kg라도 약간 좀 부담이 되는 무게긴 해요. 가로로 하면 대충 한 500mm가 조금 넘고요. 세로 길이가 이렇게 됐을 때 1200 조금 넘고 두께가 이 두께가 뭐 한 220mm 좀 되네요. 그래서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볼륨이 좀 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재하면서 공간을 좀 은근히 많이 차지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오픈형 박스도 엄청 유용해요. 딱 고정이 되니까
만약에 오늘 필요한 게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넣어서 그냥 바로 이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의외로 저는 되게 편하더라고요. 잘 써먹고 있는 이렇게 오픈형 공구 박스인데 이게 이 트롤리하고 아마 찰떡궁합인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윗부분에 보면 구멍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저는 뭐지 싶었어. 이거 뭐 이게 왜 있는 건가 했었는데 봤더니 이거는 이제 긴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동할 때 이대로 그냥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형태고요. 자, 그러면 중요한 얘기 해야죠. 이게 가격이 이게 최저가로도 20만 원이 넘는데 과연 이거가 이제 돈 값어치를 하는 걸까요? 자, 우선 여기 보세요.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놀랍게도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냥 네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이게 플라스틱이에요. 앞부분 여기도 이것도 플라스틱, 이것도 플라스틱이고 이것도 플라스틱이에요. 그래서 여기 윗부분 있죠? 손잡이 부분은 메탈이고 여기 밑에 이제 판대기도 메탈인데 이 중간에 요 메인 그 프레임 부분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. 제 생각에는 이게 저기 알루미늄 프레임이거나 뭐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약간 당황을 했었고요. 뭐 아마 분명히 이제 이 무게를 감당을 하도록 디자인이 뭐 되어 있기는 할 거예요. 아마 할 텐데 그래도 이게 20만원짜리인데 여기가 이렇게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는 좀 아 이거는 좀 그렇다 이거 너무 싸 보이는데 네, 뭐 그런 느낌도 들고 저는 특히 이거 적재함 위에다가 이걸 올려놓고 다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햇빛이나 이제 그런 거에 노출이 아무래도 장시간 되겠죠 그죠? 그러면 여기 이제 플라스틱은 아 이게 좀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. 네. 또 이제 한겨울에 되게 추울 때 그럴 때 또 뭔가 이게 딱딱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또 막 올리고 내리다가 툭 치면 이렇게 부러지는 거 아니야? 하는 이런 우려도 좀 있긴 한데요. 뭐 어쨌거나 뭐 AS는 되겠지 뭐. 뭐 아직은 괜찮은데 이제 쓰면서 이게 어떨지 일단은 지켜보기는 중이에요. 뭐 일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일이나 우리가 이제 시멘트 같은 거 있죠? 그런 거 되게 무거운 것들을 요것들을 이제 옮길 때 현장에 이런 트롤리가 하나 있으면은 이게 또 상당히 유용합니다. 그런데 이 팩아웃 트롤리는 이제 그런데 막 쓰기에는 저는 조금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. 이게 182kg까지가 이제 문제가 없다고 하긴 하는데 뭔가 진짜 현장에서 막 좀 이렇게 험하게 다루거나 또 무거운 거를 막 옮기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이게 과연 이 플라스틱이 아무 문제 없이 이거 잘 버텨줄지는 좀 저는 의문이 듭니다. 소중하게 다뤄줘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아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사실 트롤리 같은 거 그냥 쇠로 된 거 있잖아요. 싼 거. 걔네들은 바퀴만 바꿔주면 뭐 10년, 20년도 문제없이 뭐 오랫동안 쓸 수 있을 텐데 얘는 과연 그렇게 될까? 아 저는 글쎄요. 아 이게 20만 원이 넘는 거를 생각하면은 좀 알루미늄 같은 걸로 이걸 썼으면 어땠을까 요런데 좀 최소한 이런 거는 이런 부분이라도 요 알루미늄 쓰면 어땠을까 하는 요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. 이거 전체에 다 들어간 이런 재료값 대비 가격이 조금 비싼 거는 비싼 것 같다는 게 뭐 저의 의견이에요. 자 그러면은 미로키는 대체 왜 이렇게 비싸게 팔까요? 제 생각에는 이 미로키 팩아웃은 극장에 가면은 파는 팝콘 같은 겁니다. 네, 팝콘.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가치보다 이거를 비싸게 팔아도 저처럼 꽂힌 사람들은 결국에 이걸 산다는 거를 이걸 아는 것 같아요. 미로키가. 네. 우리가 뭐 항상 합리적인 소비만 하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솔직히 싸고 실용적인 방법은 그냥 캠핑용 외관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에다가 넣고 다니는 것도 뭐 그것도 괜찮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네, 뭐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아끼지 말고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